정부와 여야 정치인 그리고 경제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경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경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자금 양성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협력하며 민주정치의 발전과 신뢰받는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양재회에서는 경기도 일대 파주군과 용인군의 농촌 부녀자들을 위한 여성 교양 잡지 1,400권을 전달했으며 일선 장병들을 위해서도 운동기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오락기구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결핵을 없애는 운동에 호응해서 제1약품산업에서는 결핵치료제 6,000병을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인천 적십자 요양원으로 결핵은 안정된 요양과 꾸준한 치료로서 완치되는 것입니다. 제1차 아시아 기독교 연합대회가 자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3개국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는 새로운 종교 풍토의 쇄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이들 대표들은 대회에 앞서 장충교회에서 합동 예배를 올린 바 있습니다. 대한 자활 개척단에서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허덕이는 성년 남녀 130상에게 원앙에 짝을 맺어 주었습니다. 새 희망의 보금자리를 찾는 이들 부부들의 앞날에 우리 다 함께 축복을 보내야겠습니다. 산업계와 학계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개발연구소가 마련한 산학협동 세미나 실황입니다. 이틀간 열린 이 회의에서는 산학협동을 위한 정부, 학계, 산업계의 역할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며 학계와 산업계가 자매결연을 맺어 대학의 시설을 산업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총에서는 기울어지는 우리의 연극을 되살리기 위해 이동극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대가 없는 벽촌을 찾아 무료로 연극을 공연하고 있는 이 모처럼의 이동극장이 우리의 연극을 되살리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